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고등 내신 한국사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들 제가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중요한 표시 빡빡 하시면서 좋은 결과도 또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이제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 개항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경제 파트와 문화 파트 다 어우르면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강의 경제 침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개항 초기 경제 침탈. 일단 강화도 조약, 최초의 조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뭐 최초의 어떤 뭐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이야기 배우셨죠? 자, 여기 이 강화도 조약인 여러분들 최혜국 대우조합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주장했던 게 달라고 했어요. 이게 최혜국 대우 규정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는 없었습니다. 일본이 요구했지만 조선 측은 너희들 이외에 다른 나라랑 조약 맺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 이거 의미 없어. 라고 해서 주지 않았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이 최혜국 대우조합은 여러분들 1882년 미국과의 수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간행이정, 심리인해. 이게 이제 개항장 내에서만 무역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심리. 뭐 4km에서는 5km쯤 될 거예요.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개항장 내 일본 화폐 유통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항장 안에서는 무역 활동을 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개항장 안에서는 일본 화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 사실인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일본 화폐를 막 우리나라에 막 써?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런 조항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어쨌건 일본 상품에 대한 바로 무관세 규정. 조선 양국의 무제한 유출 허용. 이것도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 여러분들 관세가 없다면 이게 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외국 그 생수 있잖아요. 외국 생수 500ml 가격이 대략 한 400원 돈이래요. 대략 한 400원 있던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게 거의 5배로 뛴대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세금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480원으로 쫙 지낼 때 나오면 우리나라 물 어떻게 될까? 뭐 요즘 무슨 뭐 저기 뭐냐 그 저 프랑스 물인지 무슨 이렇게 산 그려져 있는 그런 물 비싼 물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비싸. 나라도 야, 뭘 저런 걸 사먹냐?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랑 생수랑 같으면 사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냥 우리 물 먹고 말지. 뭐 이런 어떤 심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물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관세라는 겁니다. 관세라는 건데 관세가 없어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특히 일본이 우리한테 이제 팔 게 뭐냐면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면 제품들, 이런 면으로 만든 옷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갖다 중개무역으로 우리한테 풀 텐데 얼마나 질 좋아요? 얼마나 싸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공업으로 만들었던 그 면 제품들 경쟁이 되겠냐고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설정하고 당분간은 우리 그 면 제품들, 그 수공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관세가 없는 거예요. 다 망하게 생겼어. 게다가 조선 양국의 무제한 유출. 일본이 무조건 막 쌀 막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강화도 조약에 체결되었다. 진짜 조약 잘 못 체결한 겁니다.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정세에 제가 볼 때는 좀 늦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 예전에 그 전근대 시대의 일본 그 외구들이 왔을 때 그냥 그 좀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무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어쨌건 강화도 조약 및 부속 조약, 최애국 대우 조항 없다는 거, 관세 없다는 거, 그리고 무제한 곡물 유출이라는 거, 요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다가 미국하고 이제 여러분 미국하고의 조약 체결 그 배경 아시죠? 네, 황준셴의 조선 책략, 방러하기 위해서 친중 결을 연미해라. 그 연미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미국과 수교를 체결합니다. 영남 만인수 날라고 난리 났었잖아요. 어쨌건 이 내용을 보면요, 거중조정, 우리나라 어려울 때 도와준다. 네, 아, 보셨죠 여러분들? 가스라 태프트 미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최혜국도 대우조항이 여기 처음 들어가요.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 다른 나라에 좀더 좋은 조약 조건을 주면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그 조약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는다라는 조항이에요. 최혜국 대우조항이. 여기 이제 조민수 대통령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죠? 일본도 달라고 하겠죠? 줘야지 뭐. 이제 이후로는 다른 나라를 다 최혜국 대우조항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은 세율의 관세, 뭐 세율이 높진 않지만 어쨌건 간에 관세가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조미수호 통상조에서 관세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 관세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 거예요. 조정에서도 관세가 필요하다는 걸안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관세 조항 딱 설치한 다음에 이제 일본에게도 요구하겠죠. 그래서 요 이후에는요, 최애국 대우조항도 있고 관세도 있고 다 있는 그런 모습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조민수호 통상조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제.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1876년 요 라인과 1882년 요 라인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1876년도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무관세, 그 다음에 뭐, 최혜국 대우 규정도 없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관세도 없고, 무제한 곡물의 유출도 있고, 최혜국 대우도 없고, 그러니까 76년과 82년 사이엔 이런 모습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82년이 되면, 이제 비로소 관세 조항이 들어와요. 그죠? 예, 조민수호 통상조약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혜국 대우 조항도 들어와요. 최혜국 대우 조항도 들어와요. 들어왔잖아, 지금. 그죠? 이후부터는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기억하기 뭐냐면, 82년도에 조민수호 통상조약 체결 그 맺었던 그 해에 임오군란 벌어지거든요. 임오군란이 체결 결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해 청나라 맺은 건데,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보장해줘가지고요. 치외법권,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있었고, 한성과 양화진의 점포개설을 허용합니다. 바로, 내지 통상권을 인정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1876년 일본과 조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간의의정 설정이 있었어요. 심리 밖으로 못 나갔죠. 그죠? 그런데, 이게 웬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는요, 지금 서울 문이 열린 거야. 양화진, 양화대교. 그 양화대교에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는 그 개항장뿐만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바로 내지 통상권이 외국인들에게도 허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82년 이 이후 라인부터는요, 외국 상인들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이 독식하는 형태였잖아요. 일본하고밖에 조약을 안 맺었으니까. 근데 82년 이후부터는 청나라 상인들도 가세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사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객주 보부상 등 조선 상인이 큰 타격을 입었고요. 결국, 왜냐면 이제 내지 통상권이 되니까 옛날엔 개항장에서만 일본 상인들이 물건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서울에 물건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배달해 주는 사람들이 객주, 보부상, 이런 전통 상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82년 라인 이후가 되면은 이 일본 상인들이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물건 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개 무역을 해주는 이 중개업을 해주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객주 보부상 등 조선 상인이 큰 타격을 입게 되더라. 청일간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조일통상장정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일본 측도 요구하고 우리 측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1876년 체결됐던 강화도 조약의 문제점들이 많았잖아. 이거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우리의 문제점은 뭐예요? 우리의 문제점. 관세를 없앴다는 거. 말도 안 돼. 관세 만들어야지. 일본 측 입장은 뭐예요? 미국이 최우대우 줬어. 그럼 우리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선 최우대우 달라고 그럴 것이고 우리는 관세 설정하자고 그럴 것이고. 그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83년도 조일통상장정에서 체결되는 겁니다. 일본 상품에 대한 바로 관세 부과 규정. 그 다음이 방공령의 시행. 무제한 곡물의 유출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막을 방자. 곡물이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법령. 이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1개월 전 통보를 하도록 만들어 놨죠. 근데 사실 이제 나중에 89년도, 90년도에 결국 이 방공령을 시행을 해요. 바로 이 조일통상장정을 계기로 해서. 그런데 1개월 전 통보 규정이라는 요 규정 갖고 일본이 생떼를 부려요. 우린 분명히 1개월 전에 통보했는데 어쩐 일인지 그 통보했던 그 연락이 가지 않아요. 1개월을 넘었다. 일본 측에서 1개월 전인데 우리는 1개월 이후에 받았다. 일부러 지연 안 받은 거야. 그 통보를 안 받고 1개월 후에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방공령을 무력화시켜서 오히려 배상금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어쨌건 방공령 시행도 있고요. 그다음이 최혜국대우조. 이건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이 있으니까 자기들 달라고 할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 상인의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더라. 자, 이 82년 띠, 그 76년 띠와는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의 모습은 76년에 어떤 적용의 모습들인데, 이후의 모습은 82년도 조미소 통상조약, 그리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그리고 조일통상장정. 이세 조약의 영향을 받아서 82년도에 어떤 모습, 이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꼭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가시기를 주고, 가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76년 띠에 결정된 모습과 82년 이후에 결정된 그 띠의 모습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고르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에 관세를 걷고 있는 뭐 관리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 시기에. 관세를 걷고 있는 관리. 틀리죠. 왜냐면 이 당시에는 무관세라니까? 관세가 없잖아요. 관세 설정은 82년 띠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관리가 관세를 걷고 있으면 이건 틀린 모습이지. 오케이? 그런 식의 어떤 구분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 꼭 구분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76년 띠와 82년 띠가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약들을 체결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열강의 이권 침탈. 사실 개항 초기에는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물건을 어떻게 팔지에 대한 어떤 조약들을 체결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물건 파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권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금강 채굴권, 철도 부설권, 뭐 산림 체벌권 이런 이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물건 단순히 팔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심화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러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가 고종 보호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뭐좀 줘. 울릉도 산림 체벌권. 뭐 이런 거다줄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혜국대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러시아한테 뭔가 주면 다른 나라한테도 최혜국대우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하나씩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혜국대우의 함정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조항입니까? 결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열강이 최혜국 대우를 내세워서 각종 이권을 요구하고 자원과 산업 분야의 각종 이권을 차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침탈 내용 보기에 뭘 갖고 왔는지. 러시아는요,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등지에 바로 산림 체벌권을 차지했고요. 러시아는 좀 나무를 좋아했네요. 나무 많이 가져가고 싶었고요. 함경도 정선과 경상의 광산 체벌권을 차지했고요. 미국은요, 미국 사람들은 골드를 좋아해요. 골드러쉬. 골드러쉬. 그죠? 이 골드러쉬 과정 속에서 이 미국인들이 인디언들을 정말 도륙을 하잖아요. 예.
또 미국의 어떤 흑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우 이 골드에 미칩니다. 그냥. 그래서 운산 금광 채굴권을 차지하죠. 이때 나왔던 말 유명한 말 있죠. 거기 막 기계를 막 이렇게 탁 갖다 대고요. 두두두두둑 하면 그냥 막 금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뭐야? 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막그 나오는 그 금을 막 만져보면서 이게 금이야, 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미국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어디서 새까만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와가지고 뭘 만지니까, 금을 만지니까, Oh my God! No touch! No touch!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No touch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그 당시는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멀뚱 보면서, 뭐야? 응? No touch? No touch? 이렇게 이 애들은 이게 이 금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 노다지라고 하나 봐. 라고 해가지고 노다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터치, 노다지. 네. 그만큼 이 금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다라는 거, 미국인들이. 일본은요, 이 철도 부설권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경인선 부설권 가지고 갔었죠? 나중에 이제 일본이 차지하게 됩니다. 영국은 은산 금광 채굴권, 프랑스는요, 광산 채굴권 좋아했고요. 또 경의선 부설권, 그러니까 서울에서 의주까지. 근데 이거 다 일본이 가져갑니다. 전부 다. 아까 경의선도 그렇고, 경부선도 그렇고, 다 일본이 놔요. 일본은요, 경부선 부설권, 그다음에 경원선 부설권을 차지하고요. 이후 모든 철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권들을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서 막 빼가는 거예요. 최혜국 대우가 딱 발동이 걸리면서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보세요. 개항 초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유리한 조약들을 집어넣었죠. 그죠? 예, 뭐 무관세라든지 뭐 최혜국 대우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죠.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10년, 20년쯤 흘러가니까 이때쯤 돼서는 이제 이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서 이권을 가져가려고 했죠. 이제 이권을 가져갔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이제는 아예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 이권을 가져가는 과정,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과정. 점점 우리를 조여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1번은요. 차관, 빚이죠, 빚을 강요합니다. 러일 전쟁 이후 이 대한제국의 화폐 정리사업.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1차 한일 협약, 고문 정치, 맥아더 스티븐스 기억나시죠? 그 맥아더의 화폐 정리 사업에 의해서 이 화폐 정리 사업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어떤 민족 자본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또 시설 개선하는데 막대한 자금은요, 일본의 차관을 들여와서 충당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대한제국 재정을 일본에 예속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화폐 정리 사업이 단행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1차 한일협약에 따라 파견된 재정금은 맥아타가 주도했고요. 시행령은 백동화를 바로 제1은행권으로 교체하는 것. 그리고 이건 금본이제. 자, 요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은이 아니라 금입니다. 은본이제는 이건 여러분 언제냐면 이거는 갑오개혁대예요. 갑오 1차 개혁대. 1차 갑오개혁 때 은본이제가 시행된 거고요. 여기서는 금본이제입니다. 본이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 돈 있죠? 예, 그 돈을 찍어낼 거 아니에요. 찍어낼 때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은만큼만 찍어내면 그건 은본이제. 가지고 있는 금만큼만 찍어내면 금본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만 원이에요. 만 원을 은행에 가면 만 원에 해당하는 금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바로 금본이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만 원짜리 가서 저 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네, 손님 많이 가세요. 이제 그럼 안 바꿔줘요. 지금은요. 지금 금본이제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자, 그 결과 국내 상공업자 몰락하고요. 한국인 설립은행이 파산하거나 일본 은행에 흡수되죠. 왜? 백동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화폐 교환을 제대로 안 해줘. 예를 들면
만 원을 가져왔어. 그럼 만 원에 해당하는 제일 은행 걸 바꿔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딱 보고 나서, 와, 이거 가짜네. 이거 상태가 안 좋네. 라고 해서 만 원을 줬는데, 5천 원만 주고, 3천 원만 주고, 어떤 경우에 그냥 잘라버리고, 이거 무효야,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백동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본가들의 자본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빚을 많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주 본격적이에요. 맨 처음에 물건 팔기만 했고요. 이권만 가져갔는데 이제는 시스템을 장악한다 그랬죠? 토지도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러일 전쟁 이후에 바로 철도 부지 강탈, 군용지 및 주둔지 근처의 토지 약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일 의정서. 한일 의정서가 바로 군용지의 사용이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요. 1908년.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이제 1910년도에 있는 토지 조사 사업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주 값싸게 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강탈하는 것이죠. 그거를 일본인들한테 불하, 나누어주는 역할을 바로 여기서 하거든요. 싸게 받아서 일본인이 넘기면서 차익이 엄청났겠죠. 그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토지 약탈에도 관심이 있었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외세의 경제 침탈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회사. 일본 자본이 막 들어오니까 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끼리 뭉치는 거야. 예, 돈을 모으는 거야. 돈을 모아서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외세에 좀 저항할 수 있으니까. 개항장의 객주 중심으로 상회사를 설립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평양의 대동상이고 서울의 장통회사라는 곳인데, 이 상회사는 일종의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왜 어떤 회사의 자본금을 다 모아가지고 회사를 운영시키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주식회사, 최초의 주식회사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방공용을 시행합니다. 요건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바로 1883년 체결된 조일통상장종에 의해서 방공용 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있죠.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방공을 시행했는데 일본이 1개월 전 통보 규정 위반을 고시로 철회 및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결과는 방공령을 철회시키고 정부와 배상금을 지불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개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적 은행 설립. 요 은행 설립의 이유는 뭐냐면요. 1차 갑오개혁 때 여러분들 조세의 급납화가 이뤄지죠. 세금을 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돈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이 설립되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은행 자본들은 여러분 어디서 망한다? 바로 맥아타의 화폐정리 사업에 의해서 망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공령, 은행 설립, 이권소원동.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러시아의 절영도조차 요구를 저지합니다. 네, 이 절영도를 왜 달라고 했냐면 부산에 있는 영도, 예, 그 영도를 왜 달라고 했냐면 러시아배가 내려오면 여러분들 당신은 증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석탄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즉이 절영도에서 바로 그런 석탄을 채워넣는 기지로 만들겠다, 좀 달라라고 했는데 독립협회가 만민공동을 통해 가지고 저지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폐쇄도 시킵니다. 자, 독립협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방공령 됐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네, 독립협회 주관의 이권소원운동과 상권소원운동 기억하시면 돼요. 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계기로서 외국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온다 그랬잖아. 외국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오면서 물건을 마음껏 파니까 심각한 위기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뭉치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상인들의 동맹 철시, 문 닫는 거죠. 시전 상인들이 한국중앙총상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저항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이게 바로 상권수호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요? 일제가 그 황무지 개항공 달라라고 했던 거, 이거 반대합니다. 어디서? 보안회.
보안회의 황무지 개헌 반대 운동. 이런 이권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이권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고요. 보안회는요, 바로 일본의 황무지 개헌권 반대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안회와 또 농광회사도 있어요. 농광회사도 우리가 그러면 관리하겠다. 토지를. 이런 그 황무지 개헌권 요구 반대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 말 그대로 빚값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폐정리 사업할 때 또는 시설개선 명목으로 일본에서 차감 많이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 빚을 갚자라는 운동. 자, 전개는요. 서상돈이 주도했고요. 어디에서? 대구에서. 완전 중요해. 이 대구 시험지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구 말고 평양이라고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평양은 여러분들 1920년대 경제 1920년대 일본 일제 강점기 시대에 물산장려운동, 국산품 애용운동이 시작되었던 곳이 평양이고요. 대구는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된 곳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언론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지지해줬다는 사실. 근데 결과는요. 일제가 이 통감부의 방해로 결국은 막아서게 되죠. 자, 이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다 라는 거 경제구국운동의 순서 완전 중요. 반공령, 이권상권수호운동, 보안의 농광회사, 황무지향 반대운동,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경제 파트를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 문구가 생각난다. 그 기독교의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좋은 말인데 이걸 우리 역사에 대입을 해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 강화도조야 내 아주 살짝 개항정만 살짝 문을 연 것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이권 달라, 토지 달라, 경제 시스템 달라. 그러다 결국은 통째로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진짜 처음은 정말 작았지만, 나중은 결국 식민지로 가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과 조약 체결할 때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외교관이 된다거나, 뭐 이런 외교적 행위를 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꼭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 아파트입니다. 근대 문물 수용. 어우, 많이 했죠. 자, 인쇄 출판. 요거는 이제 정말 찍기다. 다 1883년도. 이거 거의 도전 골드맨 수준인데. 인쇄와 출판 업무에 담당했던 곳은 어딜까요? 근대 시설. 찍어야 될거 아니야. 그럴 문자. 문자를 박는 곳. 바로 방문국.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만듭니다. 네. 그게 뭐였죠?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한성순보. 자, 신식 무기를 제조하는 곳. 어딜까요? 이거는 영선사. 갔다 와서 만든 거죠. 바로 기기창. 다음, 화폐 발행하는 곳 어딜까요? 환전. 환전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네, 바로 전환국입니다. 환전 전환국. 네. 요런 어떤 근대 시설들이 80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시설. 통신시설. 자, 전신 전화 설치. 예, 그리고, 네, 우정총국 설립. 우정총국. 요거 이제 최초의 우체국이죠.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뭐야? 이게 바로 갑신연맹이죠. 그죠? 전신과 전화. 전신하고 이 우정총국은 모두 다 80년대예요. 전환은 90년대예요. 이런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 전신이 왜 필요했냐면 또독또독또독또독또독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전신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전보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죠? 정말 이런 어떤 전신의 어떤 발달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전에 왜 여러분들 그 핸드폰 이렇게 들면 컬러링 음악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할머님께서 아들하고 통화하는데 딱 전화를 이렇게 그런데 계속 컬러링이 나왔나 봐요. 예, 따르릉이 아니고 컬러링에서
아들이 전화를 받은 줄 알고 아들한테, 아들아, 너 지금 노래방 있냐? 노래방에 있어, 노래방에서 나온다! 라고 할 정도로, 아, 네, 아직 통화가 안된 거죠. 컬러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초창기 일입니다. 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전화, 이건 대박이었어. 전화를 들면 사람 목소리 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내 목소리가 너한테 들리냐? 내 어머니 들려요! 그래? 좀만 기다려봐! 라고 해서 이 전화선에다가 이렇게 도시락도 걸어놓고, 내 목소리를 가니까 도시락도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그런 어떤 해프닝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 근데, 이제는 될것 같아. 이제는 딱 전화만 걸면, 바로 버튼만 누르면 음식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능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교통시설. 자, 전차, 요 90년대입니다. 90년대. 그 다음에, 예, 철도, 경인선 90년대입니다. 자, 요좀 잘라주세요. 경부선과 경의선은 여러분들, 이거는 러일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1905년, 1906년도에 개통되거든요. 경인선은 러일 전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경인선과 절차는 모두 1999년도에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 이전이기 때문에 러일 전쟁과는 관련이 없다.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시설, 의료시설. 자, 이 의료시설은요, 어디에서 설립을 했냐면 바로 광해원에서 설립이 됩니다. 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되겠습니다. 광해원. 최초의 서양식.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갑신영명 관련이 있어요. 갑신영명 때그 민씨 세력들이 막이 개화파들에 의해서 막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근데 이걸 고친 사람이 바로 알렌. 알렌이 서양 의술을 외과 수술을 통해 가지고 고쳐내요. 이러자 이제 그 친족이었던 그 명성황후가 알렌한테 What do you want? 네, 영어로 얘기하지 않았겠죠. 너는 무엇을 원하니? 했더니 I want to I'll take a hospita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 하나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최초의 서양식 병원 바로 광해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일상생활은 편리했지만 열강의 이권 침탈과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생활. 양복 양장.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양복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급진계파, 갑진정변의 주역이었던 서광범입니다. 서광범이 최초의 양복을 입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없어요. 우리나라 전통은 없어요. 다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고 있는 양말, 그 양말도 여러분들, 양자가 어떤 양자냐면 서양 양자예요. 말이 뭔지 알아요? 말. 말은 벗은 말, 벗은. 벗은 알죠? 그 한복 입을 때 쓰는 벗은. 즉, 양말은 뭐냐면 서양 벗은이라는 의미예요. 그 양말조차도 이렇게 외국화되어 있는 모습들이다. 양자가 들어오면 이게 다 서양이야. 양복, 양장, 양말. 다 양자가 들어가면 다 서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상도 이제 등장을 했고요. 뭐 커피, 케이크, 뭐 커피도 고종이 되게 좋아했죠. 자, 주생활에서는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 정도만 보겠습니다. 독립문, 그 다음에 명동성당, 덕수궁, 석조전. 독립문 만들어진 시점, 명동성당 만들어진 시점, 이둘다 18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고요. 이 덕수궁 석조전은 1900년대. 뭐 1910년이라는 설도 있고요. 1909년이라는 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입니다. 자, 교육에서는요. 자, 역시 또 도전 골든벨 최초의 근대 학교는 어디일까요? 원산 학사입니다. 원산 학사. 최초의 근대 학교. 그다음에 이제 동문학은요. 정부가 세운 바로 외국어 교육 기관이고요. 외국어 통역관을 양성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학교. 동문학도 사실은 정말 최초라는 소식은 보는데 이게 종합학교는 아니거든요. 외국어만 가르치기 때문에 최초의 근대적 학교라고 하면 이 학교예요. 바로 유경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산학사가 먼저고요. 유경공원이 두 번째예요. 하지만 원산학사는 사립이고요. 유경공원은 공립 최초입니다.
그래서 길모, 하얼바트 등이 와가지고요. 미국인 교사들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쳤죠. 그런데 여기에 글쎄 웬일이야. 아이고 이게 저 굉장히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봤어. 그러니까 길모어나 하얼바트 미국인 교사 채점할 거 아니에요. 딱 예를 들면 뭐 영어 시험 봤어. 예, 네, 많이 틀렸네. 100점 만점에 20점 하고 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막 사람들이 와서 길모어 하얼바트 얘기해. 아니 지금 저 자제분이 누군지를 알고 지금 20점을 주신 것이오. 저 자제분이 바로 정승의 아들이요, 아들. 이렇게 주면 망신 아니오, 이게. 점수 좀 적당히 주셔야죠. 라고 얘기했는데, 길모어 하얼바트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What? 아니, 시험 봐서 20점 나와서 20점 줬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얘기지? 아니, 우린 또 체면을 중시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자제들이 안 와요. 유경공원에 안 와요. 망신 준다고. 결국 이제 고종이 여기를 나와야 고위관직을 준다! 라고 엄포를 놨지만, 결국 잘 시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선교사들이 설립했던 학교 많이 있죠. 배제, 뭐 이화, 경신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교육입국조서예요. 자, 교육입국조서를 전후로 해서 그 이전의 학교와 그 이후의 학교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의 학교는 지금 방금 봤던 뭐 원산학사, 그 다음이 뭐 여기 지금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유경공원, 동문학 다 이전 학교들이에요. 하지만 이후 학교에는요, 교육입국조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근대적 학제, 지금 여러분들 학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제가 있잖아요. 이런 학제를 처음으로 만든 게 바로 교육입국조서예요. 가보개혁때 반포되었고요. 이제 특히 이제 2차 가보개혁때, 2차 가보개혁때 반포되었고, 예, 소학교,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외국어학교, 한성, 사범학교, 교사를 양성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다. 하여튼 교육입국조서, 2차 가보개혁의 결과로 나왔던 교육입국조서 이전의 학교와 이후의 학교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시기에 많은 학교, 대표적인 학교 여러분들 신민회, 신민회 어떤 학교예요? 대성학교, 오선학교 이런 학교 있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요 언론을 한번 봅시다. 언론. 자, 이것도 다 같이 골든벨이야. 봐야 돼. 자, 이 신문 어떤 신문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야. 최초 신문 어디야? 아까 했잖아. 바로 한성 순보. 어디서 발행했다고? 문자 박는데. 방문국에서 발행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이 신문 어디일까? 바로 독립신문. 최초의 순 한글신문. 그리고 영문으로도 발행되어 국내 정세를 외국인에게도 알리겠다. 자, 별칙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국한문 혼용체로 발행되어서 유생들이 주로 구독했던 신문. 시일야 방성대국 황성신문. 그 다음이 이 제국신문은요, 또 역시 독립신문과 마찬가지로 순 한글로 발행되어서 서민과 부녀자들이 주로 구독했던 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황제예요, 황제. 아,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은 바로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졌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양기탁과 영국인. 와우, 이거 진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영국인, 외국인 나오면 딱 이 신문. 바로 대한매일신보. 바로 영국인 매달. 일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게재해가지고요. 바로 국채보상운동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근데 이 국채보상운동은 여러분들 이 대한매일신문만 한 건 아니에요. 당시 언론들 다 했습니다. 만세보는 어느 종교의 기관지입니다. 바로 천도교의 기관지. 오케이. 자, 다음 국화연구. 자, 우리말 표기 증가되면서 국화문 혼용체가 보급되었고요. 국문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말 표기법 통일 목적으로 지석영과 주식영 등이 활약을 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국문연구소가 구한말에 활동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사. 자, 이게 지금 구한말은 나라가 지금 넘어가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 바로 위인전들이 많이 편찬되었고요. 외국의 흥망사. 이런 것들이 나왔고, 특히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을 짓던 신채호의 독사신론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서술의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해서 일본에 의한 한국 고대사 왜곡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민족주의 역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박은식. 하여튼 신채호와 박은식은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역사학자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제 문의와 종교입니다. 자, 문학.
이인직의 혈은요, 안국선의 금수위로 이해조의 자유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런 장르를 뭐라고 할까요? 이게 다 골든벨 문제야. 바로 신소설. 신소설입니다.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건 뭘까? 이거는 신챗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구한말에 나왔고, 음악은 이제 창가가 유행했다는 거죠. 악곡이 이제 우리 가사만 붙인 거예요. 연극은요, 바로 원각사, 구한말에 만들어진 연극 전문 그 공연 기관입니다. 원각사에서 연극이 공연되었다는 거. 구한말.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구한말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한말이라고 하면 1905년부터 대략 한 1910년 사이였던 그 기간을 말하시면 될 겁니다. 자, 종교. 뭐, 천주교, 보육원, 양로원, 개신교, 선교 활동, 그 다음이 네, 학교 설립,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죠. 네, 주로 이런 활동은 천주교, 개신교 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천도교. 자, 이 천도교 창시자 누구예요? 이게 여러분들 동학이에요, 원래.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건데 이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손병희입니다, 손병희.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했다. 만세본 기관지, 천도교 기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시험이 잘 나오는 거. 종교에서는 이거 시험에 꼭 잘 나옵니다. 단군교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예, 바로 나철, 오교 등이 단군신앙을 바탕으로 창시해서요. 나중에 대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종교 신자들이 항일무장투쟁에 또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유교입니다.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좀 더 실천적인 유교하자. 불교는 바로 조선불교 유신론은 만의 한영훈의 불교 유신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열강의 경제 침탈과 그리고 거기에 맞섰던 저항의 모습들 그리고 문화 측면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개항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바로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제가 꼭꼭꼭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